안녕하세요. 샤프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 기술 경쟁력을 앞세워 고부가 친환경 선박으로 하반기 수주 랠리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25일 삼성중공업은 버뮤다 지역 선사로부터 LNG 운반선 4척을 총 9,713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LNG 운반선의 성과는 척당 2,428억 원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18일 2조 원 규모의 셔틀 탱커 7척 수주에 이어 추가 수주에 성공하며 한 주 만에 3조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삼성중공업의 올해 조선 부문 누계 수주 실적은 2007년 조선업 슈퍼사이클 때와 버금가는 수준인 112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국제해사기구의 황산화물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한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전체 수주 금액의 68%, 총 76억 달러에 달하는 등 하반기 들어 고부가 선박 위주로 수주 잔고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IMO 2023 규제 대응을 위한 선사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으며 향후 친환경 선박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수주 확대가 성과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IMO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0년 해운의 탄소 집약도를 2008년 대비 40%, 2050년에는 70%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하고 지난 6월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 76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와 탄소 집약도 등급제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IMO 2023에 따라 현존하는 모든 선박은 선박 재원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를 충족함과 동시에 운항 실적에 따라 계산되는 운송 단위별 탄소 배출량도 매년 감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박 엔진 출력 제한, 에너지 저감 장치 탑재, 최적 항로 운항 및 저탄소 연료 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앞으로 친환경 선박들의 개조 또는 신조 수요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